안녕하세요, 에이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왕눈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어둠의 옷. 이 옷에는 도끼장판을 가드하는 도끼 저항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옷과 함께 다크 링크 세트, 그리고 전작의 연걸 튜닉인 추억의 옷, 이렇게 총 7파츠는 마인상에게서만 구할 수 있는 독점 아이템입니다. 마인상은 독점 방어구들과 해금한 아미보 무기들을 포우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신비한 조각상입니다. 하이달에 총 7개가 있고, 모든 마인상 독점 방어구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에피소드 챌린지를 완료해야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해당 에피소드 챌린지의 공략, 모든 마인상의 위치, 그리고 독점템들의 해금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트로 보고 같이 보시죠. 로드 인트로. 왕눈에는 지상의 1개, 지저의 6개, 총 7개의 마인상이 있습니다. 마인상을 1개씩 해금할 때마다 독점 방어구가 한 파츠씩 추가되어서 총 7개의 마인상 독점 방어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요정의 샘처럼 해금 순서는 상관없고 말을 걸어서 해금만 하면 재고에 추가되는 시스템인데요. 찾은 마인상의 개수에 따라서 해금되는 독점 아이템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6개의 마인상을 해금해서 얻을 수 있는 어둠 세트는 도끼가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 세트를 장비하면 파츠당 독립 체력 한 칸이 생성되는데, 도끼에 닿으면 추가 체력이 대신 닳고 지저에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므로 지저를 탐험할 때 입으면 아주 좋습니다. 강화 아이템으로는 2강부터 어둠 덩어리와 커다란 조나니움, 데그가마의 파츠들이 필요합니다. 다크 세트는 시간의 오카리나에 등장하는 다크링크의 오마주입니다. 시간의 용사 세트와 색깔만 다르고 완전 똑같이 생겼죠? 마지막 7번째 마인상을 해금해야 추가되는 추억의 옷은 전작 연걸의 옷이며, 기본 방어력이 4이고 적 체력 표시 기능도 사라졌기 때문에 신식 연걸의 옷의 하위 호환이라 필요성이 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추억의 옷이네요. 신연걸의 옷과 같이 소드빔을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독점 방어구들을 얻으러 마인상을 찾으러 가볼게요. 첫 번째 마인상은 감시요셉 북문의 조슈아의 옆에 있습니다. 마인상에게 말을 걸면 포우를 바치라고 하는데요. 포우는 지저에서 수집할 수 있는 유령입니다. 참고로 파란색 대그 포우는 5포우, 빨간색 그랑 포우는 20포우의 가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둠덩어리를 무료로 한 개 주고, 어둠덩어리 혼란꽃, 연기버섯, 폭탄꽃, 다크바디, 5종의 아이템이 재고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포우를 바치면 동포의 거처를 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10포우지만 갈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굳이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위치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지저에는 총 6개의 마인상이 있고, 한 개를 제외하면 모두 지상의 커다란 여신상 아래에 있습니다. 6 마인상의 자세한 위치는 영상 후반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6개의 마인상 중 가장 접근이 쉬운 것은 우리가 블루프린트 능력을 얻었던 중앙폐광의 마인상입니다. 그런데 이 마인상을 해금하기 위해서는 아주 길고 재미있는 에피소드 챌린지를 완료해야 됩니다. 시작의 대지 아래의 바위를 폭탄꽃으로 터뜨리면 수문이 열려서 연못의 물이 전부 빠져나가고 석상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마인상에게 말을 걸면 시간의 신전 예터로 오라고 합니다. 수문의 정확한 위치는 이곳입니다. 시간의 신전 예터로 가서 여신상에게 말을 걸면 지저로 부르는 목소리 에피소드 챌린지가 활성화됩니다. 자신은 깊은 땅속에서 여신상의 모습을 빌려 말하고 있으며, 시작의 대지 네 곳의 심연의 굴 주변에 있는 눈을 심연의 굴로 떨어뜨려 땅 아래의 신전 밑으로 가져오라는 미션입니다. 먼저 현재 위치와 가까운 동쪽 신전 예터의 깊은 굴로 가보겠습니다. 네 가지의 순서는 상관없으니 아무렇게나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동쪽, 북쪽, 남쪽, 서쪽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쪽 신전굴의 옆에 돌을 부수면 눈이 숨겨져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구멍으로 떨어뜨린 뒤에 빠르게 뒤쫓아갑니다. 우리가 블루프린트 능력을 얻었던 중앙 대패광의 남서쪽 입구에 커다란 마인상이 있는데요. 그곳으로 눈을 가져가면 됩니다. 맵을 열어보면 폐광으로 연결된 레일이 보이죠? 이 레일로 눈을 폐광까지 운송할게요. 바로 옆에 보이는 광차에 눈과 선풍기를 붙여주고 레일 위에 올린 뒤에 작동시키면 광차가 움직이면서 단숨에 폐광까지 도착합니다. 눈을 울트라 핸드로 잡아서 게이트로 가지고 들어가면 커다란 마인상이 보입니다.
마인상의 음각에 눈을 끼워 넣으면 첫 번째 눈은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눈을 가지러 북쪽 굴로 가보겠습니다. 동굴에 있는 사당을 미리 등록해두고 트레르프로 가면 편합니다. 전작에서 철상사가 있었던 연못에 눈이 숨겨져 있네요. 마찬가지로 울트라 핸드로 잡아서 굴에 떨어뜨립니다. 남쪽에 있는 폐관까지 옮겨야 되는데요. 이곳에는 레일은 없고 대신 조나우 기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눈은 무거워서 호버보드에 달면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저처럼 호버보드에 붙이지 마시고 비행기나 자동차를 만들어서 마인상까지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도 이곳은 평지 지형이라 옮기기는 어렵진 않습니다. 남서쪽 게이트로 가져온 뒤에 마인상에게 가서 눈을 맞추면 두 번째도 끝! 세 번째 눈을 가지러 남쪽 굴로 가볼게요. 타다크로움의 사당에서 트레르프에서 언덕 위로 올라온 뒤 굴까지 걸어오면 됩니다. 굴 바로 옆에 바위에 리버레쿨을 사용하면 숨겨져 있던 눈이 드러나는데 굴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하일리아의 계곡 채굴장 옆으로 떨어지는데 왼쪽에 레일이 있으므로 레일까지 가져가서 광채 붙여도 되고 이 위로 올라가면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으므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붙여서 가도 됩니다. 저는 광차로 가볼게요. 눈에서 너무 멀어지면 원래 위치로 사라져버리니 주의해주세요. 아까처럼 광차에 눈과 선풍기를 붙여서 작동시키면 중앙 대패관까지 이동됩니다. 눈을 떼고 바로 위쪽에 보이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엘리베이터는 마인상에 있던 커다란 홀로 도착합니다. 뒤를 돌면 마인상이 있으니 눈을 끼워 넣으면 세 번째 눈도 끝! 마지막 눈은 서쪽 깊은 굴에 있습니다. 이곳은 딱히 가까운 사당이 없어서 하늘섬의 라카쇼고의 사당으로 워프한 뒤에 떨어지겠습니다. 굴 바로 옆에 있는 얼음을 녹이면 눈이 나타나는데 깊은 굴로 떨어뜨립니다. 쫓아서 내려오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광차와 레일이 보입니다. 이번 루트는 하일리아 계곡 채굴장을 지나서 아까 전에 세 번째 눈을 옮겼던 남쪽 굴 옆에 레일을 경유해서 북쪽 폐관까지 올라갈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광차에 눈을 붙여서 남쪽까지 레일을 타고 이동한 뒤 레일이 끊기면 다시 광차를 북쪽으로 가는 다른 레일에 옮깁니다. 여기서부터는 세 번째 눈을 옮겼던 루트와 똑같이 옮기면 됩니다. 폐광에 도착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뒤를 돌아 마인상에게 눈을 끼워 넣으면 끝! 네 가지 눈을 전부 옮겼기 때문에 지저로 부르는 목소리 챌린지가 완료됩니다. 퀘스트 완료 보상으로 하트나 스태미너 그릇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 여정을 통해서 중앙 대패광의 마인상을 해금했습니다. 이후 마인상에게 말을 걸면 지상 마인상에 이어서 두 번째 마인상을 해금했으므로 어둠의 옷이 해금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미보에서 얻었거나 인게임 상자에서 얻어서 해금된 레전드 방어구와 레전드 무기들 그리고 마법 지팡이를 포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은 지저의 마인상은 5개인데요. 하나씩 해금할 때마다 독점 아이템이 재고에 추가됩니다. 남은 5개 마인상의 위치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중앙 하이랄 지저의 평원의 마인상. 평원에 있어서 도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필론의 초원 지저의 용기의 원천 마인상. 고도가 높은 곳에 있어서 상승 기류를 얻어서 올라가면 좋습니다. 타반타 변두리 지저의 다네의 마인상은 지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야 우시우의 사당 아래에 마커를 찍어두고 라민 평원의 우물로 떨어진 뒤에 마커를 향해서 날아가면 됩니다. 뿌리를 밝힌 이후에도 마인상 얼굴까지는 한참 올라가야 하니 여기서도 상승 기류나 로켓을 준비해주세요. 마인상의 머리는 북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인상은 추나 고원 지저의 힘의 원천에 있습니다.
해금된 아미보 바거구는 개당 400포우로 구매 가능합니다. 한번 해금한 마인상에게는 다시 올 필요는 없고 대우정처럼 말만 걸면 재고가 추가되는 시스템이라 가장 접근이 용이한 마인상에게서 모든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인상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